야, 오늘은 분위기 진짜 좋다. 못하면서 사랑에 있었다.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당신만은 약속이 나한테 돌아가는 길을 지워 못다. 시간은 우리 결혼 아니라나해도 이제 왕왕던 길 바꿀 수 있나. 전망이고 마음만 어리고 내 말을 물어보지. 박수 없네. 박수 파이팅. 못하면서 사랑에 있었다. 앞이 깜깜한 보이지만 당신만은 약속이 나한테 돌아가는 길을 지워 못다. 시간이 역시 뜨는 노래로 부르니까 분위기가 사네. 그분은 형이 한국을 더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내가 보릿고개로 부르려 하겠는데 암만 해도 보릿고개로 부르면 도로 쳐져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 노래를 부르냐. 아까 우리 보라인 품바 보약 같은 친구 불렀어? 그러면 나도 보약 같은 친구 한번 더 불러자. 보라인 품바가 부르는 거랑 또 내가 부르는 거랑 느낌이 틀리니까, 남자가 부르는 거랑 여자가 부르는 거랑 또 틀리니까. 그러니까 보약 같은 친구 한번 더 하고 분위기를 봐서 이제 장구를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웬만하면 나 잘 안 보여주려 그래. 분위기가 우중충하면은. 안 그래도 비도 와갖고 날씨도 우중충하는데, 봐봐요. 박수 쳐주신 분들은 엄청 잘 쳐줘. 근데 끝까지 안 쳐주는 사람들은 진짜 폐 죽여버리고 싶어. 이 더운 날 열심히 하는 거예요. 다 같이 박수! 아이고, 고맙습니다. 나는 오늘은 여기가 두 개씩 나온다. 아니, 하나가 더 있구나. 세 개다, 야. 얼마나 벌었어 오늘? 다섯 개다. 5만 원만 더 있으면 10만 원이다. 아하, 야, 우리 뭐 팔 필요가 없네. 나는 역시 몸을 팔아야 돼. 얼굴을 팔고 목소리를 팔고 몸. 에? 예, 가요. 고맙습니다. 우리 엄마 빠마 다 풀렸네. 빠마 나 이제 못 왔다고 나 붙여라. 옷도 좀 이렇게 보자. 걔도 그게 딱 어울리네. 그래도 고상하게 우아하니 보이시네. 자, 그러면 4만 원만 더 벌면 됐다. 이제. 자, 보약 같은 친구 한 번 더 갑시다. 자, 노래가 끝났다 박수 안 나온다 나 도로 들어간다 그랬어요. 알겠죠? 아니, 노래 끝나면 노래 끝나면 노래 끝나면. 자, 보약 같은 친구 가자. 노래 큐 신나게. 아하 수 아하.
해봐.